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입니다. 예, 오늘은 팔교에 대해서 예, 조금 짤막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예전에 몇달 전에 제가 주역 팔교에 대해서 이 피마이크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녹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디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예, 이번에는 주역을 좀 배워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주사위예요. 비싼 것은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주사위도 있긴 하는데 저는 그냥 싼거 써요. 예, 저렴하고 오퍼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사이트에서 이제 그냥 구입을 하셔도 되고 예,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번을 초효라고 불러서 이것을 첫 번째 효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숫자별로 2, 3, 4, 5, 그리고 6번이 없잖아요. 6번은 바로 여기 보시면 위상자라고 하는 요 상효로 대체합니다. 초효는 붉은색으로 이게 초효고요. 그리고 2, 3, 4다 검정색이고 상효도 검정색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변화효를 바로 뽑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붉은색을 아래쪽으로, 검은색을 위쪽으로 해서 주사위 좀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주사위는요. 주사위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대체했는데 눈에 잘 들어오시라고 우선 들고 있는 이 괴는 하늘건이라고 하는 소성계 이름을 갖고 있고요. 하늘건. 저희 태극기에 들어가는 건곤감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이 하늘건입니다. 건은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건인데 예, 제가 각도가 좀잘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삼각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건입니다. 네, 같은 뜻이고요. 하늘건은 무슨 뜻이냐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예, 하늘. 하늘, 천이라고도 하죠. 정신적이고 굉장히 이상이 높고 또 추진하는 것. 또 어떤 새로운 상상력이라든가 의지하는 의지력. 아주 무한한 가능성.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뻗어나가죠. 하늘은 무한대.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은 하늘건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하늘과 항상 세트죠.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것이 바로 하늘건과 한 세트인 땅권입니다. 땅권. 이게 땅권이고, 땅권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게 땅지예요. 땅지고, 땅은 이걸 이제 주역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음으로 작대기가 모두 세 개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땅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죠. 땅은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를 뜻하고 저희가 대지는 모든 것을 다 심어서 키우는 밭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내는 것, 길러내는 것, 양육을 뜻하고 굉장히 또 참을성이 많습니다. 참을성 많고 생명력을 또 키워내는 거니까 어머니와 같은 어떤 모성애 그런 것을 또 뜻하고요. 또 굴곡이나 어떤 이렇게 좀 심한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한동안 유지되는 것도 이 땅곤의 성격입니다. 모든 것을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네, 그런 걸또 뜻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왔으면 어머니 돼지는 또 촉촉한 물을 또 필요로 하겠죠. 네, 촉촉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저희가 읽을 때는 구덩이 감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얘는 물수 이렇게 물의 기운으로 변하고요. 이 물수라는 것은 그리고 주역 기후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물수와 굉장히 많이 닮았죠. 그리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고요. 강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아니라 물질을 뜻합니다. 또 변화도 많이 받지만 변화를 많이 주는 괴이고요. 그리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 물의 성질대로 무겁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계속 당분간 이어져요. 그래서 가미수라고 하는 또 괴가 있거든요. 이게 위아래로 포개어지게 되면은 그 가미수 같은 경우는 한동안 어려움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 중간에 저 스팸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영상이 좀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새로 찍어서 넣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물수를 했기 때문에 잘 보이실까요? 이게 떠날리라고 하는 괴고요. 떠날리, 떠날리는 불화로 바뀌고요. 그리고 주역괴로 표현하자면 가운데만 음이에요. 바깥 거는 막혀 있고 양으로 가운데 것만 음으로 이렇게 막 불꽃인데 이 불꽃은 불을 태워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고요. 굉장히 폭발성이 강합니다. 화재 사건들이 거의 보면 폭발성 화기가 강하죠. 그리고 빛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정화의 기능도 있어요. 불은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어두운 악의 세력을 없애주는 엔젤 파워가 좀 있다. 엔젤 파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폭발성이 중요합니다. 네, 또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그랬고요. 어쨌든 폭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까지 했으니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어긋날 간이라고 하는 한자고요. 소성계 이름이고 어긋날 간은 밑에 두 가지가 음이고 위에가 양이에요. 외산으로 표현을 하고요. 읽을 때는 어긋날 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 멈춰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고정돼 있고 안정적이고 묵직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람을 보고도 산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쌓여 있어요. 또 마음속에 진중하게 품고 있는 어떤 기상적인 것도 어긋날 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것이 어긋날 간입니다. 자, 이제는 아까 폭발적인 거 얘기했을 때 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불 얘기했을 때, 이 천둥번개도 또 빠질 수 없죠. 소성계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벼락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천둥번개 뇌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역괴로도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뇌라고 읽고, 주역괴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것과 반대예요. 위에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음이잖아요. 예. 천둥번개는 스파크예요. 이런 표시로 많이 보셨죠? 하늘과 땅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어주고요. 또
또이 엄청난 기운 때문에 파괴는 또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력을 또 나타내고 불러오고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주인공들이 넋나가 있다가 어떤 충격을 먹고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 각성을 하잖아요. 각성시키는 역할도 해요. 각성. 잘안 보이시죠? 각성. 각성시키는 역할도 해요.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징계는 보통 저희가 장남이 태어날 때한 집안에 어떤 에너지가 모두 엄청난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장남을 징계로 나타내기도 해요. 추진하는 것을 이 벼락진으로 나타냅니다. 재밌는 분은 엄청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뭔 소리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태극기에 들어가는 건곤감리 그릴 줄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주역만 아시면 건곤감리 그리시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손괴 손이라고 읽고요. 손괴 손. 얘는 바람 풍으로 변하고요. 주역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나요. 아래만 이렇게 깨져 있죠.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고요. 또 높고 아주 성스러운 곳에 있는 것을 땅에 이렇게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또 사람들은 단계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나쁜 바람이 아니고 부드럽게 단계별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뜻하고요. 어디에나 바람은 잘 스며들죠. 바람이 안 불어 가는 곳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바람도 했고요. 바람의 반대가 뭘까? 주역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 박골태라고 읽고요. 박골태. 박골태는 연못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연못은 옛날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잘잘잘잘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쭉쭉쭉쭉 모여서 큰 바다가 되는 거죠. 네, 큰 바다가 되고, 차곡차곡 쌓아서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바꾸느냐. 나 자신도 바꾸지만 세상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거죠.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다가 낳는 가정도 이 박골태에 해당이 됩니다. 좋은 계입니다. 이제 기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8가지 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보시면 하늘 건, 하늘 건, 그리고 땅 권. 예, 그리고 어긋날 감, 구덩이, 감, 손괴 손, 그리고 박골태, 그리고 떠날 리, 벼락진. 예, 주역을 좀더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독학 가능한 책자도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양권에 영어 자막을 달고 영상 강의를 올려놓은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타로의 형태로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주사위 형태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점을 쳐보자. 이런 분들은 이 주역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페나 밴드로 와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 빠뜨릴 뻔했네요.
활개를 보시게 되면은 64개 괴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8개만 가지고는 또 점을 못 치거든요. 근데 64개 괴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타로 형태로 또 나온 게 있어요. 요즘 또 아마존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영어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워드가 잘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요. 주로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제 타워 오라클이라고 하는 건데 타워 오라클이라는 카드는 별도로 찾아보시면 괴를 잘 모르셔도 여기 오른쪽에는 주역괴인데 이게 어려운 분들은 왼쪽에 또 이런 기호가 대체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둥번개 진 같은 경우도 벼락진인데 여기 왼쪽에 무슨 스파크로 대체가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또 구덩이 감이라서 물수인데 이렇게 누가 봐도 물이라는 표시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 이름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이건 타워 오라클 카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인데 아이칭 혹은 이칭 타로 카드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괴 이름은 나와 있진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대체되어 있지만 두 개가 동일한 게 숫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1번부터 64번까지 이 괴의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괴의 이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숫자를 일일이 외우는 거는 좀 저는 비추해요.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배우지 못하거든요. 이 64개 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괴의 이름이 뭔지는 알으셔야 돼요. 64가지의 괴는 8가지 괴하고 별개가 아니고 8개 괴를 아셔야 64개의 괴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64개 괴는 보시면 하나하나 이 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효를 초효라고 그러고 맨 위에 있는 괴를 상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인데 양효는 또 9효라고 그러고 이렇게 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6효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주역을 효 중심으로 좀 뜯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으세요. 보시면 다 효가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효라고 해도 이 효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것인지 그 효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깊은 뜻 그리고 정확한 점사를 낼 수 있고요. 주역과 6효는 또 다릅니다. 자꾸 6효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신 분 있는데 6효는 좀 더 또 달라요. 예, 점보는 방식이 또 달라요. 저는 주역점으로 현재 보고 있고 6효도 공부를 해서 또 언젠가 또 오픈을 할 거예요. 근데 현재는 6효가 더 좋고 6효가 더 뜻이 깊어요. 점사를 칠 때. 근데 6효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주역 공부하시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역계들 만지는 거 좋아하시면은 이 타로카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타로카드, 기존에 있는 타로카드처럼 막 이미지 형태로 보시는 거 말고요. 괴의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이고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즐겨 뽑는 건데 중심은 이거예요. 중심은 이 점사 보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십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공부하실 분들은 일단 말씀드리지만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